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13번 비치 모듬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어머, 그런데 웬 러블리 로즈야? 자, 오늘은 특별한 선물. 자, 러블리 로즈 4두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왜? 왜? 할인은 덤입니다. 아, 50% 할인하고 선물은 덤입니다. 선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쑥쑥이도 드립니다. 이렇게 다육이 잘 키우기로 소문나는 쑥쑥이 러블리 로즈 선물로 드립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길래 이렇게, 아이고, 지가 큰 소리를 빵빵 치냐면, 자, 비치 모듬 세트. 자, 사진 찍으시겠어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찍었습니다. 자, 13번 세트로 벌써 왔습니다. 50% 할인입니다. 모두 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할인해서 5만 원 결제하시면 됩니다. 자, 선물은 러블리 로즈 4두 뽑아갑니다. 쑥쑥이 2kg짜리 택배는 내가 택배비를 내고 갑니다. 자, 비치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이고, 이뻐라. 고급지다, 비치. 자, 그죠? 자, 이 비치, 예, 자, 비치. 보통 7.5cm 포트에 다 식재되어 있습니다. 아, 맵이나금은 종자 포트에 있네요. 자, 비치 봤어요? 자, 항상 다육이는 이렇게 보고, 쩐쩐쩐쩐쩐. 그리고 옆으로 돌려보고, 다시 옆으로 돌려보고. 자, 이렇게 해서 비치 봤죠? 그 다음에 깃잎적성. 아이고, 세상에. 깃잎적성? 예, 맞습니다. 물들면 정말 예쁜 주황 색깔이 됩니다. 주홍색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주홍색. 금황성은 주황색, 깃잎적성은 주홍색. 예. 그 다음에 온슬로우. 아이고, 세상에. 온슬로우요? 잠시만, 어디로 갔어? 자, 온슬로우. 군생이죠? 메뚜예요? 자, 난난난난. 오두 군생이죠? 자, 짠짠짠짠짠. 묵혀보시기 바래요. 오두 맞아요? 그러니까 외두 갖고 자연 군생은 쉽지 않지만 제가 적심을 통해서 이렇게 다 군생으로 만들어서 1년을 키웠던 아이. 만 원에 팔잖아요, 우리. 아이고, 그럼. 자, 온슬로우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맵이나 금은 맞아요. 제가 그 20년도에 파주에 처음 농장에 갔는데 요 정도 크기로 몇만 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 팔어 그랬더니 안 팔어. 왜요? 더 오른다고. 예,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맵이나 금이고, 금이기 때문에 물이 안 드냐고요? 아, 이거 물들어요, 물들어요, 물들어요. 아주 이쁘게 물듭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시시밍. 어우, 나는 시시밍 이렇게 이쁜 애가 처음 봤어요. 어쩜 이렇게 아모르파티처럼 막 피멍이 착 들잖아요? 어머, 그래요. 7.5cm 포트에 있는데 이 시시밍 아주 대단히 멋집니다. 끝내주죠? 자, 시시밍. 그 다음에, 이 아이, 플로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자, 항상 이렇게 보고, 짠짠짠짠짠짠짠. 자, 이렇게. 차, 예, 저는 분체 배송합니다. 구독자님들이 영상보다는 어느 거는 더 이쁘고 어느 거는 덜 이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뽀샵 처리는 할수 없어요. 내가 할머니라서 그런 것까지 알아서. 자, 그 다음에 아이시그린. 제가 할머니인지는 대한민국에 다 알아요. 이제 아이시그린 2두입니다. 2두. 어이구, 굳혀졌네, 그려. 아이시그린 2두입니다. 아이시그린 2두. 아이고, 굳혀졌어. 아이고, 굳혀졌어.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야요? 야, 연등이요. 차, 어이구, 이뻐라. 이거 저희 연등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왜? 보라보라하니 그렇게 이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연등. 7.5cm 포트에 있습니다. 구독자님도 크게 키운다, 작게 키운다, 모르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어떻게 해야 크게 키우냐? 어떻게 해야 작게 키우냐? 굳히냐? 쑥쑥이를 제가 드리기 때문에 말해드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가르반입니다. 아이고, 이뻐라. 자, 다육이 맘 중에서 보라색 안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얼마나 이뻐요. 나얘 한번 뽀스나게 키워봤으면 소원이에요. 종자로 들여와서 이렇게 많이 키웠습니다. 카르반입니다. 카르반. 제가 만드는 건 어려워요. 다할수 없어요. 300평밖에 안 돼서. 자, 그 다음에 푸시케. 아이고, 이뻐라. 얘도 흑장미 교배종인가요? 자연자구가 다잘 달아서, 자연자구까지 달면 정말로 영자신문만 돌리면은
혹시 영국에서 온 장미 아닌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얘는 푸시케. 자,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자연자구예요. 자연자구. 어이구, 괜찮죠? 자, 푸시케.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50% 할인해서 10만원짜리 5만원에 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러블리 로즈 4두 선물을 드리는데, 러블리 로즈는 뽑아갑니다. 러블리 로즈 뽑아가요. 아유, 아유, 러블리 로즈는 뽑아갑니다. 자, 그리고 러블리 로즈 선물, 쑥쑥이 2kg짜리 5천원에 해당하는 선물 드립니다. 저희 러블리 로즈 요거 만원에 팔아요. 매장에서 현재. 그러면 쑥쑥이하고 15,000원, 택배비까지 하면 19,000원. 50% 할인하고 19,000원을 제가 부담하잖아요. 제가. 아유, 그래요. 농사지니까 그렇게 10,000원까지는 안 나오지만 구독자님이 사기에는 그 가격이 다 나온다 그 말이죠. 자, 결제는 5만원 하시고 50% 할인합니다. 13번이라고 하셔도 좋고, 비치 모듬 세트. 자, 13번, 13일에 금요일 아니죠? 네. 자, 이렇게 묵혀서, 묵힌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자, 얼만큼요? 겨울 두번날 때까지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러보시고, 자, 이런 아이들을 심을 수 있는 제가, 화분을 소개하겠어요. 자, 이 아이는 예은분 신1번, 새로 나왔다고 해서 신자를 붙였습니다. 10.5 곱하기 9. 높이가 9cm. 약간 호리병 스타일이에요. 하나 만 원짜리인데, 6개 하셔야 쑥쑥이를 하나 더 드려요. 6개 하셔요. 그러면 6개 하고 비치 모듬 세트 하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11만 원. 어이구, 그러면 쑥쑥이 2kg 2개 갑니다. 깔망 하나 갑니다. 그러면 충분히 심을 수 있습니다. 아, 분이 모자라요? 그러면 이렇게 두 세트 하신다고요? 아, 그려, 그려, 그려. 자, 예은분 신특 1번이고, 얘는 신특 1번. 10.5 곱하기 8.5니까, 키가 약간 작으면서, 항아리 스타일. 그래요. 예은분 신특 1번 항아리 스타일이고, 하나만 원, 6개 6만 원인데, 만약에 요 화분만 두 세트 하시면 12만 원, 쑥쑥이는 5kg짜리 제가 드립니다. 깔망 두개 드립니다. 그러면, 아유, 흙은 안 사도 되지. 그러면, 이와랜드에서, 화분 구매하시면 흙살 일이 없어요. 흙값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흙이 얼마나 좋은 흙이에요? 자, 흙을 제가 이어서 가겠어요. 그리고 저희 그흙 세트, 흙 어떻게 만드는지, 진짜 명품인지, 명품 다육이 만드는 흙을 만드는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오견이요? 아유, 세상에. 지난 영상 보고 그렇게도 많은 분들이 구매코자 하나 오견이 없어서 그냥 늘 미안한 마음이. 자, 이렇게 제가 그 도엔도분하고 민공방분의 롱분이죠. 롱분의 식재해서, 자, 매장에서 오신 분들도 오견 달라. 영상을 보고, 이뻐서 또 오견 달라. 또 풍성해서 오견 달라. 묵둥이 오견 없냐? 아이고, 세상에. 오견에 무슨 뭔일 있었어요? 자, 요런 아이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지금 네 포트인데요. 한 포트는 3,000원이요. 어머, 세상에. 여덟 포트 하면 2만 원 준다고요? 아이고, 여덟 포트 만 와요? 아이고, 세상에. 어쩐데. 자, 네 포트 만 원까지 드릴게요. 아이고, 세상에. 자, 모든 매장에서 오신 분들은 이미 저한테 10박스가 왔는데, 지금은 남은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왜? 매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8포트, 10포트 정도씩을 하시기 때문에. 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도. 이렇게 4포트만 갖고도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 빈데다 꽂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오견은, 예, 분체 배송 못 합니다. 흙 털어서 화장지로 잘 싸서 솜을 말아서 그렇게 배송해 드릴게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포장 못해요. 자, 오견 하나에 3,000원이요. 8개 하시면 2만 원입니다. 택배비는 5만 원 미만이시면 구독자님이 내고, 5만 원 이상이면 내가 내고. 예, 상품 이어가니까 같이, 보시고, 같이 구매하시기 바래요.
네, 구독자님들, 제가 조금 전에는 제가 키우는 재배 공간에 있다면 지금은 종자실로 넘어왔습니다. 자, 종자실에 들고 왔지요. 자, 홍등을 이렇게 세 개를 나란히 한번 놓고, 아이고, 세상에 뿌듯해라. 자, 제가 출하 직전에 제가 잠깐만 하고 구독자님께 소개합니다. 자, 하나, 이색포트에 싣게 되어 있어요. 이색포트. 이색포트라고 하면은 7.5cm, 사이즈는 7.5cm죠. 자, 7.5cm 포트에 싣게 되어 있고, 하나는 3,000원이고, 4개 하면 12,000원이 맞죠? 아, 2,000원 깎아드릴게요. 자, 4개에 만원인 아마 홍등을 이 가격에 최초, 아, 그런 말은 쓰지 마요. 아이,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저렴하게는 저도 처음으로 영상을 담습니다. 저희가 소개한 게 얼마까지 했어요? 네, 그건 알 수 없어요. 자, 홍등을 얼마큼 키워봐요? 에휴, 나는 키우는 데는 진짜 자신 있어. 왜요? 쑥쑥이가 좋은 게. 자, 제가 저희는 이제 출하할 때 이렇게 합니다. 28개 박스에. 원하시는 분요, 28개면 얼마씩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4개 사시면 10,000원에 드립니다. 이제 뽑아갈 예정이에요. 이 아이들은 제가 혼자서 포장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견도 마찬가지지만 뽑아갔죠? 예, 오견이나 홍등은 제가 뽑아가는 거는 뽑아간다고 말씀드려요. 자, 같이 구매하시면 쑥쑥이 드리니까 아마 심을 만큼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아이들은 뿌리가 이제 막 내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그때 2년 전 추석 때 딱 요보다 더 작았어요. 딱 잘라서 제가 10만원씩 받아서 늘려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색포트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데 하나 3,000원, 4개 하면 10,000원에 구독자님께, 어머 세상에, 야,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소개해 드렸어요. 자, 쑥쑥 영상 이어갈게요.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화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단단단단단단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응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지요.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이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보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 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